우리 이 마음에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할 수도 있고 사단의 영이 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영은 우리의 생각도 넣어주지만 감정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감정에 붙잡히면 오래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도 바뀌게 돼요. 감정에 내가 치우치면 결국은 거기에 빠집니다. 우리 이 쉼터에 온 우리 예. 이 자매님, 네. 많이 그 전에 힘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좋죠. 여러 군데가 해결이 됐습니까? 네. 그 밥을 잘 먹어서 그렇게 됐나요? 네. 우리 이 자매님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혹 보셨나요? 가장 잘 들어요. 하나도 안 놓치려고 그래요. 하나도. 그래서 처음 온 날 여러 가지로 저에게 여기저기 증상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심지어 이 안에까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했다고 호소했는데 그가 잠을 자고 악착같이 생각을 끊고 그리고 요즘에는 얼마나 활동적으로 하나 보세요. 네, 이런 변화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원인이 어디냐면 얼마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네, 모태교인이에요. 그런데도 잘못 알았던 그 하나님을 새로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상담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할까. 네,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다른 데서 어디서 해결되겠어요? 밥은 아무래도 나가서 건강식 하면 되죠. 운동은 산 좋은 데 가면 되는 거죠. 야,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다. 여러분, 네, 그걸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늘 가고 싶죠? 혹시 하늘 싫어하는 사람들은 손 들어보시고 진짜로 가고 싶으세요? 아주 많이요. 예. 우리들에게 그러한 희망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은 가고 싶은데 우리들의 욕심은 이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처럼 하늘이 안 빠지는 거예요. 생명이 다해 가는데도 하늘의 소망보다는 내 욕심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좀처럼 못 나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늘에 가고 싶은지 여러분 오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가신 이유는 뭐죠?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값 받느라고 그런 거죠. 네. 우리들의 사고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금방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치시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아주 상투수단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이 한 말씀 속에 우리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해답이 들어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러 오신 거 아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 데리고 와서 살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하늘을 쳐다보면 모든 것이 소망이 있는데 잠시 동안 놓치면 이 땅의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돈이 많은데 저 차 좀 봐. 어휴, 차 저렇게 좋아. 집 좀 봐, 집. 이런 것으로 눈이 우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굴비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도 참 굴비를 좋아했어요. 근데 특별히 그 고추장 속에다가 굴비를 박아놔요. 근데 그걸 여름에 하나씩 꺼내 먹으면 얼마나 맛있던지. 그 고추장 속에 있는 굴비, 알 배 있는 굴비,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머리하고 꼬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머리를 잡수실 때마다, 야, 이거 참 맛있다. 아삭아삭 맛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먹어요? 가운데? 우리가 먹어요, 우리가. 근데 너무나 저게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빠가 먹는 거. 아빠, 나 좀 주면 안 돼. 아이, 너 가운데 먹어.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안 계시는데 얼른 그것을 잘라가지고 먹었어요. 되게 맛있죠? 근데 어른이 되면 저게 맛있나? 어느 날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밥을 먹는데 제가 머리하고 꼬리만 먹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그거 맛있어? 맛있죠? 그걸 몰랐어요, 그걸. 나중에 아빠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뭐든지.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버지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어요. 변함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변덕쟁이가 아니다. 언제나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한다. 언제나.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인생 짐이 있죠? 왜 고통이 있죠? 언제나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한다는데? 가끔 치료해 주시긴 했는데 그러면 고통도 주고 치료도 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러시나요? 그러면 변덕쟁이죠. 말 잘 들으면 낫게 해주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애들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끔 매로 때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때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를 이뻐라고 때리는지 화나서 때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한번 맞아볼래요? 우리 송자매님, 제가 때려볼게. 이뻐서 때리는지 화나서 때리는지 한번 구별해볼래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분이 돼요? 돼요? 된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데, 이거. 여러분, 이거 구분 안 돼요. 하나님이 때리면 창조주가 때리기 때문에, 이거 그냥 보통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때리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구분이 안 돼. 입을 씌워놓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장난 많이 했잖아요. 막 두들겨 패고. 누가 때리냐?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때렸는지 하나님이 때렸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도 같이 친다 그러면 사단이 친지 하나님이 친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여러분 봤어요? 그거 때린 거. 근데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은사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각양 좋은 은사. 변함도 없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때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구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처음에. 아,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하신 분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면 그 감각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에 빠져가지고 몇 달간 내가 고민했어요. 여러분 고민 안 되던가요? 그런데 욥이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요. 욥이 그가 인간의 고통으로서 아주 최악의 그 고통을 겪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욥이 아플 때 사단이 찾아와서 이 내막을 밝혀주게 돼요. 욥이 왜 아팠다고 그랬죠? 거기 욥의 시험이죠. 네, 욥의 시험이에요. 욥은 정직하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사단이 하나님 회의석상에 참석했어요. 물어봐, 너 어디서 왔니? 지구에서 왔는데. 너 그럼 지구 대표야? 네, 제가 지구 대표죠. 아니야. 지구에는 믿는 내 자식들이 있어. 누구요? 욥이 얼마나 나를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 알아? 아이고, 하나님, 그게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걔한테 집도 주고, 마누라도 주고, 아들들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니까 걔가 하나님을 믿는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럼 진짜로 믿는다고 나는 생각한데? 아니요. 시험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걔 집이랑 재물을 다 뺏어봅시다. 아들도요.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해보자고 할 때는 하는 수 없이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그래요. 이길 수 있을 만큼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 다 이 시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에요. 전부 다. 이것을 영적인 것을 쫙 비춰서 엽기에서 보여주셨어요. 저 커튼을 열면 밖에가 보여요. 영적인 것을 열어서 욥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왜 시험이 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당신도 시험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이 시험은 누가 줬어요? 사단이 줬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라고 적절히 때린다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때리질 않아요. 그런데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라고 가끔 때리신다고. 아주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요. 때리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왜 때리는, 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는지를 더 좀 자세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영적 구조는 참 여러 가지예요.
남자와 여자와 뇌가 좀 다를까요? 약간 다른 점이 있죠. 예. 남자들은 이 주차할 때 한 번만에 싹 들어가 버려요. 빼게 해가지고. 근데 여자는 그것을 한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또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근데 남자들은 말을 하려면 더듬, 더듬,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다르륵 나오네요.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남자들은 이 위치, 장소,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뇌가 두 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한쪽만 돌아. 남자들은 말할 때 한쪽만 도는데, 여자들은 두 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쪽으로 제일 발달됐나 봐요. 그래서 말싸움하면 남자들 좀 봐주세요, 여자분들. 한쪽만 가지고 싸우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들. 뇌가 각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들의 이 뇌,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그쪽으로 향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이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언제나 우리들의 뇌는 거기만 있으면 그 방향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차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차이로스코프.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어요? 차이로스코프. 이거는 이 마치 그 옛날에 금방이나 시계방에 가면 동그란 원으로 된 것이 속에 있고 또 속에 있고 또 속에 있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것 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맨 속의 것을 한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아무리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돌아도 속의 것은 계속 그 방향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비행기나 배에서 이것을 사용해요. 그것은 언제나 한 방향만 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북쪽으로 돌려놓으면 언제나 북쪽만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도가 바뀌어도 그쪽만 돌고 있어요. 나침반은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는 앞을 향했는데 이쪽 지구 끝에서는 이쪽을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북쪽만 향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지도를 볼 때. 이걸 잘 못 찾아. 자기 위치에 따라서 북쪽이 다르니까. 근데 자이로스코프는 언제나 진북만을 가리키고 있어, 언제나. 그래서 배나 비행기에서는 이걸 많이 이용해요. 떡갈에 개그가 있는데, 떡갈에다가 쌀을 넣으면 뭐가 나오죠? 쌀떡가루. 밀가루를 넣으면 밀떡이 나오죠. 근데 모양은 다 가래가 떡이 나오죠. 가래. 어느 쪽에서나 차이로스코프는 그 방면을 가르쳐요. 내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안에 상황이 오면 다 가래떡으로 나오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의 정신이 나의 뇌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와도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단이 건드려도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 자이로스코프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것이 변덕,
이것이 변해버리면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러한 상황을 자꾸 가져와서 나에게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단은 상황,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신다라는 이 마음을 갖게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만들면 우리는 치는 거예요, 사단한테. 우리들의 영적인 이것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지.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보니까 내가 별거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 베드로는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 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금방 세 번이나 부인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혼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 이해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려고 할 때 그만큼. 왜? 얘가 이걸 통해서 이 영적 구조가 바뀌면 좋겠으니까 이것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을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건 절대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좀 허락해 보세요. 내 속에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늘 못 가잖아요. 하늘 꼭 갈 수 있도록 나를 시험해 보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그 의도를 다윗은 읽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시험을 하지 않지만 시험을 허락하시긴 한데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쁜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멋지죠? 미남이죠? 아니 미남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멋지죠? 네, 참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멋지죠? 네. 미인이죠? 네. 미인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나 더 봅시다. 시련과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들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을 아는 것보다 그들의 약점을 더 잘 알고 계신다. 네. 하나님께서는 장애물들, 어려움들을 훈련하신 목적으로 허락하신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나는 아주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많은 돈을 보면 약간 흔들흔들. 누가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약간 나도 타고 싶은데 흔들흔들. 나는 거기에서 이미 나는 그것을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들어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면 좋겠다고 해서 가끔 그것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약점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이 우연히 왔죠? 아니죠. 이 어려움은 우리가 이길 수 없죠? 모두 다. 모두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과정을 고통만 겪고 끝나버린다 그러면 헛고생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들의 영적 구조가 바뀌었다. 그것은 성공하는 것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 교훈을 받자고요.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아, 이거 성공이에요. 그동안은 잘된 사람만 눈에 들어오고 어떻게든지 욕심만 가졌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진리의 하나님 만나고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초연해졌다. 이거 성공이에요. 장애물을 통해서. 네바다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새 중 한 종인 박새가 사는 것이 힘들수록 지능이 발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박새는 미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새입니다. 어디에 살건 생김새는 같죠. 그러나 미국 전역의 박새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거친 환경에 사는 박새일수록 영리합니다. 간단한 실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유리 원반 밑에는 맛있는 애벌레가 있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유리를 치우지 않고는 먹을 수 없죠. 똑같이 생긴 검은 머리 박새 두 마리가 경쟁을 합니다. 두 박새는 함께 사육되지만 둘의 가족은 서로 매우 다른 환경에 삽니다. 왼쪽은 박새의 낙원이라 할 수 있는 캔자스주 출신입니다. 기후는 온화하고 먹이도 풍부하죠. 오른쪽 박새는 북부지방 출신입니다. 녀석의 조상들은 얼어붙은 알래스카에서 대대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시합이 시작됩니다. 어느 쪽이 이길까요? 경쟁이 안 되는군요. 남쪽 출신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 알래스카의 험한 환경을 견디어온 가족을 가진 박새에게 유리 원반을 치우는 것쯤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간단한 일이 남쪽 박새에겐 능력 밖의 일이죠. 박새들은 가족으로부터 이런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새의 뇌는 서식지 환경이 험난할수록 더 크고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북쪽 박새 될래요? 남쪽 박새 될래요? 네? 북쪽 박새. 그러면 우리들의 처지를 여러분 비관할래요? 아니요. 극복하자고요. 그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겼어. 그러면 웬만한 환경에서는 우리는 눈까뜩도 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 정신이 바뀔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라고 해요, 지금이. 기가 막힌 기회. 그러니까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보자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런데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어떠한 것도. 지금 이 시험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이 자식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 땅의 아버지도 머리하고 꼬리만 잡수잖아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보다 못하겠어요? 그럼 믿을 필요 없죠. 그런 변덕쟁이는 뭐하러 믿어요? 자식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눈물겹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이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겨서 하늘로 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네.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위해 필요되는 힘을 당신의 종들에게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으시고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낙담은 죄라고요.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이겨야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에게 그 어려운 시험 오면 떨어져 나가 죽어. 그러면 사단 편이에요, 결국.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아야 돼요. 호랑이 12번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이기는 거지. 네. 어떤 고통이 오면 그 고통에 아이고 난 죽어.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동정을 받으니까 일부러 더 찡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 나 죽겠어. 이겨야 된다니까요. 이제 우리들의 표정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손을 이끌어 주시죠. 웃어볼래요 한번 여러분? 한번 웃어봅시다. 그래요.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웃는 자에게 상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직 좀 못 웃는 사람도 있죠? 비교적 다 잘 웃으셨어요. 네. 낙담은 죄라니까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기자고요. 또 하나 봅시다. 드디어 먹이를 물었을 때 행크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먹이를 바로 먹지 않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군요. 빵을 물고 가서 물에 떨어뜨리고 기다립니다. 언제라도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습니다. 이런 안타깝게 됐군요. 물고기 두 마리를 낚아채는데 성공합니다. 행크는 빵을 사냥 도구로 이용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도구가 귀한 줄도 아는 것 같습니다. 잡아먹기에 너무 큰 물고기에겐 빵을 낭비하지 않고 얼른 건져내버립니다. 한때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자, 이 빵을 먹고 싶겠죠? 근데 왜 참아요? 우리 인간이 쾌락을 누리고 싶겠죠? 시험에 빠지고 싶겠죠? 근데 무엇을 바라봐요? 하늘을 보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것, 더 큰 희망.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유혹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먹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근데 그것을 놔두고 더 큰 희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조그만 이 세상에서의 유혹에 안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것을 우리가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죠. 히브리서 12장 10절.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네. 하늘 아버지는 하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 이러한 시험이 왜 우리에게 닥쳤는지를 우리가 알자는 것이. 11절에.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네. 훈련이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우리들에게 큰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막연히 보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겨야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기고 나면 우리는 이 병을 통해서 하늘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전화위복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증인.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 이 증인은 누구예요? 천사들. 또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하늘에 또 다른 존재들. 이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기나 못 이기나 조마조마. 우리 서 선생님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그걸로 이길 수 있나 없나 쳐다보는 게 매일. 근데 이길 때 어떻게 이기라고 그러세요? 사단이 갖다 준 지금 빵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어버리냐 막아버리냐 마느냐. 지금 대부분의 새들은 먹어버려요. 그래서 얽매기 쉬운 죄, 이것을 통해서 계속 사단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 죽일 놈, 그 놈, 하루 종일 생각하면 맥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탁 끊어버려요.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멋지잖아요. 그래, 나는 이 땅이 내 소망이 아니니까, 그래, 너 가져.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이나 친척들로부터 내가 좀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도움을 안 주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옛날에 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원한을 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나를 끌어가지고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다 끊어버린 거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야. 가자고요. 영적 구조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이것은 아직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병만 나으려고 하니까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사단은 그걸 넣어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큰 차원에서 보자고요. 우리. 멋지게 신사 숙녀 여러분. 레이디스 앤 젠틀맨. 발음 좋습니까? 네. 우리가 가자니까요. 여기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면 젠틀맨 아니에요. 치사하는 거예요. 치사해. 그런 것 때문에 졌으니까. 생각 때문에 졌으니까.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졌으니까. 이기자니까요. 우리가. 운동하다 넘어질 수도 있을까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때로. 또한 우리가 사단에게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울고 있어야죠. 넘어져서. 뛰는 사람한테 나 보고 나 넘어졌다 넘어졌다. 이건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가서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 미가는 아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나를 넘어뜨려 놓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 아, 이 암에 걸려 한 거 사단이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걸려 있는 거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지 이놈. 잘 걸려 넘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읽고 있는 사람은 나 넘어졌어. 네가 나를 넘어뜨린 줄 알아. 근데 기뻐하지 마. 왜요? 또 일어날 거니까 난. 네가 나를 넘어뜨렸다 할지라도 나는 또 일어날 거니까 분명히 일어날 거야. 왜야? 그건 하나님이 나의 빛이니까. 우리들의 소망이 더 크니까. 네가 빵 조각 던졌어? 나 안 먹을 거야. 더 큰 걸 잡아먹어야 되니까. 너에게는 내가 안 넘어가겠다는 거야. 근데 이 시험이 언제까지 오죠? 이 시험이. 자,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내가 사단에게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생활을 잘못해서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만 가서 우리가 넘어졌어요. 사단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넣어줘서 미운 놈 죽일 놈하고 하루 종일 곱씹고 있었어. 넘어진 거야. 보석을 놔뒀는데 그 보석을 내가 훔쳤어. 너무 갖고 싶어. 자, 넘어졌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다시 일어나야죠. 그런데 언제까지? 자, 사단과 하나님은 이걸 지금 보고 있겠죠? 자, 넘어졌어요, 내가. 근데 일어나고 싶어도 잘 안 일어나진다, 이 말이에요. 왜? 사단은 우리들에게 한번 이렇게 시험을 하면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내가 이 기간이 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언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네, 지금 이 말이 지금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 자, 사단은 우리 앞에 갖다 놨어요. 하나님은 허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해 그러면 이제 끝나잖아요. 고만할 때가 언제냐? 이 말이 지금. 내가 넘어졌는데도 얘는 약코 죽지 않아. 사단의 기가 막 죽고, 아유,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3개월밖에 못 산대. 그러면 건지실 수 없어요. 내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늘을 보고, 하나님, 당신이 시험하신 분이 아니에요. 난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시험했지만 사단이 보니까 얘는 확실히 하나님 편이요. 그리고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다. 그것을 판단할 때까지 됐다. 이제 그만해. 때까지 내가 노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넘어지는 순간. 오케이. 오늘 말씀 좀 하실 줄 아네요. 오케이.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넘어지는 순간, 아, 이거 사단에서 왔어. 내 죄값을 하나님이 때린 거 아니야. 하나님! 난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하신 분인지 아닌 줄 알아요. 붙잡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신원하기까지는 우리가 노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자, 알았어. 이제 다 알았죠? 사단이 한 거 알았죠? 자, 그 다음 봅시다. 10절. 그때의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네. 내 뒤에 누가 서가지고 탁 때리고 숨고 탁 때리고 숨고 그런데 이 사람이 때린 줄 아는데 보니까 누가 때렸어요? 다른 사람이 숨어서 때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눈이 딱 밝아지니까 보이는 거야. 네가 때렸구먼.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렸다고 뒤에서 탁 때리고 숨는 녀석을 발견했다 이 말이야. 발견하면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했던 것이 부끄러워 발견됐으니까. 근데 그 녀석은 내가 아플 적에 뭐라고 그러냐면 넌 못 일어날 거야. 때때로 의사를 통해서 너는 3개월도 못 살아. 또 주위에서 와가지고 자꾸 너 그렇게 하면 결국은 못 일어날걸? 악담만 하고 하는 거야. 악담만. 근데 그 이면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딱 우리가 밝히는 순간 사단이 부끄러워하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땅에서 없애버릴 거예요. 아, 이 이치를 알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이제 일어나세요. 그거 다 알았잖아요. 일어나서 이기자고요. 그까짓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사단 그까짓 것.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들의 의지, 하나님을 향한 의지,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오늘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 이면에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건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내 죄값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조작하고 있는 존재의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 아빠만을 쳐다보고 아빠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싸우니 사랑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 갈 때까지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땅에서 가치 있게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쉬운 죄를 가지고 왔을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서 이기고 이겨서 영원한 하늘에 우리 모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이 주님이 됐다 그럴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